세계 인류문화 역사 연대기 12. 서기 전 500년경부터 서기 전 300년경까지. 서기 전 500년경부터 브라만교계의 힌두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서기 전 500년경 인도 유럽 어족 인도이란 어파 이란 어군의 고페르시아어가 파생되었습니다. 서기 전 500년부터 서기 전 479년에 페르시아 전쟁이 있었습니다. 서기 전 493년경부터 서기 전 430년경에 그리스 철학자 엠페도클레스가 지구 사원 소설을 제기하여 세상의 모든 만물은 바람불무륵 등 네 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랑과 미움이라는 두 힘으로 분리되고 결합함으로써 만물이 생성소멸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이후 플라톤을 이어 아리스토텔레스의 오원 소설로 전개되었습니다. 서기 전 492년부터 서기 전 479년 사이에 페르시아 전쟁이 있었습니다. 서기 전 484년에 헤로도토스가 탄생하여 서기 전 425년까지 60년을 살았습니다. 서기 전 479년 임술년에 공자가 72세로 타계하였습니다. 서기 전 479년에 초나라가 진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서기 전 475년부터 서기 전 393년까지 왜 제후대 효소왕이 83년간 재위하였습니다. 서기 전 475년에 묵자가 탄생하여 서기 전 390년까지 86세를 살았습니다. 서기 전 474년부터 서기 전 469년까지 주나라 제27대 원왕이 6년간 재위하였습니다. 서기 전 473년에 원나라가 오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서기 전 469년에 소크라테스가 탄생하여 서기 전 399년까지 70세를 살았습니다. 서기 전 468년부터 서기 전 439년까지 주나라 제28대 정정왕이 30년간 재위하였습니다. 서기 전 453년에 진나라가 한의조에 사실상 망하였습니다. 서기 전 447년에 초나라가 채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서기 전 439년 주나라 제29대 애왕이 3개월간 재위하였습니다. 서기 전 439년 주나라 제30대 사왕이 6개월간 재위하였습니다. 서기 전 438년부터 서기 전 426년까지 주나라 제31대 고왕이 13년간 재위하였습니다. 서기 전 432년에 그리스에서 음력과 양력이 일치하는 19년 역법을 만들었습니다. 서기 전 431년부터 서기 전 404년까지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있었습니다. 서기 전 427년에 플라톤이 탄생하여 서기 전 347년까지 80세를 살았습니다. 서기 전 426년 을묘년 단군조선 제43대 물리천왕 36년에 융안의 사냥꾼 우아충이 장군을 자칭하며 서북 36군을 함락하였는데 욕살구물이 명을 받아 장단경을 선점하고 동서 압록 18성이 원조하였습니다. 서기 전 426년 을묘년 마한 제33대 가리 61년에 마한 가리가 융안의 사냥족 수만이 모반을 일으켜 관병이 연패하여 심히 급하게 백악산 아사달 도성에 쳐들어오니 이에 출전하였다가 화살에 맞아 흥하였습니다. 서기 전 425년 병진년 단군조선 제44대 구물천왕 원년 3월 무진월에 큰 물이 도성을 휩쓸었으며 반란자 우하충을 참하였습니다. 여기서 큰 물이 도성을 휩쓸었다라는 것은 수공을 펼쳤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서기 전 425년 병진년 마한 전나 때 상장 구물이 사냥꾼 두목 우하충을 죽이고 도성을 장단경으로 옮겼습니다. 구물 천왕이 3월 16일에 하늘에 제를 올리고 장단경에서 즉위하여 국호를 대부여라 하였으며 장단경 심양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이때부터 삼조선왕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구물 천왕이 7월 병신월에 해성을 개축하여 평양이라 하고 이궁을 건립하였습니다. 서기 전 425년부터 서기 전 402년까지 주나라 제32대 위열왕이 24년간 재위하였습니다. 서기 전 424년 정사년 단군조선 제44대 구물천왕 2년 3월 갑진월 16일에 30년 고제를 지내고 삼육대례를 행하였습니다.
서기 전 423년 2월 양력 3월 21일 1700 추정 단군 조선에 일식이 있었다고 단기고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기 전 415년에 중산국의 무공이 즉위하였습니다. 이 중산국은 기자의 후손인 선우 씨가 세운 나라가 됩니다. 서기 전 409년 임신년 단군 조선 제44대 구물 천황 17년에 주, 군의 감찰관을 파견하여 효자와 청백리 등을 천거하도록 하였습니다. 서기 전 403년부터 주나라의 전국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진나라는 한 위, 조나라로 삼분되었습니다. 서기 전 403년 무인년 단군 조선 제44대 구물 천황 23년에 연나라가 새해 인사를 올렸습니다. 서기 전 401년부터 서기 전 375년까지 주나라 제33대 안왕이 27년간 재위하였습니다. 서기 전 400년경에 헬레니즘이 성립되었습니다. 서기 전 400년경에 로마 문자가 등장하였습니다. 서기 전 396년 을유년 단군 조선 제45대 여루 천황 원년에 장령에 낭산을 쌓았습니다. 여기 장령의 낭산은 북경 북쪽 지역에 있는 지명이 됩니다. 서기 전 392년부터 서기 전 291년까지 외 제6대 효안왕이 102년간 재위하였습니다. 서기 전 386년에 제나라는 강태공의 후예인 강씨가 물러나고 진나라에서 온전씨가 주인이 되었습니다. 서기 전 384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탄생하여 서기 전 322년까지 62세를 살았습니다. 서기 전 380년 신축년 단군 조선 제45대 여루 천황 17년에 연나라가 침범하니 수비장수 묘장춘이 격파하여 패퇴시켰습니다. 서기 전 378년에 진나라가 한의조에 완전히 망하였습니다. 서기 전 375년에 한나라가 정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서기 전 374년부터 서기 전 368년까지 주나라 제34대 열왕이 7년간 재위하였습니다. 서기 전 372년에 맹자가 탄생하여 서기 전 289년까지 83세를 살았습니다. 서기 전 367년부터 서기 전 320년까지 주나라 제35대 현왕이 28년간 재위하였습니다. 서기 전 365년 병진년 단군 조선 제45대 여루 천황 32년에 연나라가 요서 지역을 함락하고 운장을 압박하니 이에 번조선 상장 우문원이 막고 진조선 마조선도 군사를 보내 구원하였는데 연제의 군사를 오도화에서 공파하고 요서의 모든 성을 되찾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서 지역은 나나 지역에 있는 운장을 고려하면 영정하의 서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폐수가 되는 지금의 나나 서편을 가리키는 것이 됩니다. 서기 전 364년 단군 조선 제45대 여루 천황 35년에 연운도에 주둔한 연나라 군사를 우문원이 추격하여 대파하고 장수를 쏘아 죽였습니다. 서기 전 361년에 진나라 효공이 상항을 등용하였습니다. 서기 전 350년 신민년 단구조선 제45대 여루 천황 47년에 북막추장 앵리거길이 말 200피를 바치면서 연나라를 합공하자 청하니 번조선 소장 신불사에게 1만 명 군사를 주어 연나라 상곡을 공격하여 빼앗아 성읍을 쌓았습니다. 서기 전 350년에 진나라가 수도를 함양으로 옮기고 상항이 2차 개혁을 시행하였습니다. 서기 전 343년 무인년 단군 조선 제45대 여루 천황 54년에 연나라가 화해를 요청하므로 이를 허락하고 조양의 서쪽을 경계로 하였습니다. 여기 조양은 조양과는 완전히 다른 지명이며 북경의 먼 북쪽에 있는 것이 됩니다. 서기 전 342년 김효년 단군 조선 제45대 여루 천황 55년 9월 갑술월에 천황이 붕하였습니다. 서기 전 341년 경진년 단군 조선 보을 천황 원년 12월 기축월에 번조선왕 해인이 연나라 자객에게 시해 당하였습니다. 서기 전 341년 경진년 단군 조선 번안 68대 해인 일명 산안 원년에 자객에게 시해를 당하였습니다. 서기 전 339년 이모년 단군 조선 번안 제69대 수안 2년에 연나라 사람 배도가 쳐들어와
안촌호를 공격하고 험독에서도 노략질하니 수유사람 기우가 5천인을 데리고 와서 싸움을 도우고 진안, 번안의 군사가 협공하여 대파하고 군사를 나누어 개성의 남쪽에서도 전쟁하려 하니 연나라가 사신을 보내 사과함으로 공자를 인질로 삼았습니다. 여기 안촌호는 후대의 안시성으로 불리는 곳으로 지금의 나나중류 지역의 바로 서편에 있는 탕지를 가리키는 것이 됩니다. 지금은 나나 동편에 옮겨져 천안시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서기 전 650년경 망한 기우국의 사람들이 동으로 이주하여 번조선 땅에 살게 되었던 것으로 되고 이때에 이르러 기우국의 직계왕족인 기우가 읍차로서 5천의 군사를 대동하여 전쟁을 도운 것이 됩니다. 이때 연나라의 수도가 되는 개성은 북경 서남쪽의 이수지역에 소재한 것이 됩니다. 이때 번조선의 인질로 잡혔던 연나라 공자가 곧 연나라 제후족인 진계입니다. 이후 진계가 풀려난 후 서기 전 281년경 동쪽으로 번조선을 공격하여 만번안을 국경으로 삼게 됩니다. 서기 전 338년에 진나라 효공이 죽고 상왕이 피살되었습니다. 서기 전 338년에 그리스 폴리스 문명이 몰락하였습니다. 서기 전 334년에 제나라가 왕, 천자를 칭하였습니다. 이에 초나라가 원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서기 전 334년부터 서기 전 331년 사이에 알렉산드로스의 아시아 원정과 페르시아 정복이 이루어졌으며 서기 전 323년에 알렉산드로스가 사망하고 헬레니즘 왕국들의 분립이 시작되었습니다. 서기 전 330년에 페르시아가 멸망하였습니다. 서기 전 328년에 진나라 해문공 10년에 장이가 연행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서기 전 324년에 진나라가 왕, 천자를 칭하여 해문왕이 되었습니다. 서기 전 323년에 한나라와 연나라가 왕, 천자를 칭하였습니다. 서기 전 323년 무술련 단군조선 보을 천황 19년 정월 갑인월에 읍차 기우가 번안성에 입궁하여 번조선왕이라 칭하고 윤허를 구하니 허락하고 연나라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서기 전 323년 무술련 마한 제35대 맹남 때 수유사람 기우가 병력을 이끌고 번안에 들어가 응거하고 자칭 번조선왕이라 하였습니다. 이때 연나라가 마조선에 사신을 보내 함께 기우를 치자고 했으나 마조선왕은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서기 전 323년 무술련 단군조선 번안 제70대 기우 원년의 번안번 조선왕 수안의 후사가 없어 기우가 명을 받아 군령을 대행하고 이에 연나라가 사신을 보내 이를 축하하였으며 이때 연나라가 왕이라 칭하자 기우도 명을 받아 번조선 왕이라 칭하며 번안성에 머물렀습니다. 번조선왕 기우는 서기 전 316년까지 8년간 재위하였습니다. 서기 전 319년부터 서기 전 314년까지 주나라 제36대 신정왕이 6년간 재위하였습니다. 서기 전 319년에 위나라와 조나라가 왕, 천자를 칭하였습니다. 이로써 초나라가 왕을 칭한 이후 소위 전국 칠웅이 모두 왕을 칭한 것이 됩니다. 서기 전 318년에 한 위, 조, 초, 연의 다섯 개 연합국이 진나라를 공격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서기 전 317년에 진나라가 촉을 점령하였습니다. 서기 전 317년경에 마우리아 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서기 전 313년부터 서기 전 255년까지 주나라 제37대 난왕이 59년간 재위하였습니다. 서기 전 307년에 진나라 무왕이 구정을 들다가 죽었습니다. 서기 전 304년 정사년 단군조선 제46대 보을 천황 38년에 장단경의 불이나 해성 이궁으로 피하였습니다. 서기 전 425년에 단군조선 제45대 구물 천황이 장단경을 수도로 삼고 장단경의 남쪽에 있는 해성의 이궁을 건립하였던 것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영광입니다. 세계 인류문화 역사 연대기는 계속됩니다. 홍익인간 천부세상 억만세.